표현하는 능력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머릿속에 이 분수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생평가에도 엄청 도움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있죠. 초등 부모님들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어떤 고민일까요, 피디님? 초등 고학년 부모님들을 만나보면요,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중등 부모님 만나면 초등 때 열심히 달렸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기억을 잘 못한다,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제가 그걸 항상 겪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을 관찰해보면 실제로 점수가 잘 나오는 친구들은 주인공이 되는 공부를 좀 해요. 그런 과정들을 생략하고 문제만 풀다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결과가 안 나오지? 이런 현상에 이제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진짜 공부를 했는지를 좀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떻게 좀 확인을 하면 좋을까요? 정말 아이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제대로 들어있는지를 꺼내보는 경험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죠? 아웃풋, 꺼내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죠. 글로 표현하는 방법과 말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우리 초등에서의 수행평가와 단원평가, 뭐 교사별 평가라고도 하죠. 알고 있는 걸 꺼낼 수 있어야 좋은 성적으로 연결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장기 기억이거든요. 들을 때는 아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지만 막상 시험 때는 생각이 나지 않고 시험에서 그것들을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집에서도 말로 표현하고 글로 표현하는, 즉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훈련, 경험이 있었던 아이들은요, 이것들을 실제 시험에서 꺼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 솔직히 얘기해서 아마 느끼실 건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장기 기억, 뭐 인출학습, 아 그래 좋은데 중요한데 이게 약간 뜬구름 잡는 소리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중에서 오늘 포인트가 있죠. 교과서 개념을 나만의 방식으로 정리해서 구조해서 인출한다면 초등 때 그 개념을 확정하는 연습이 꽉 잡히겠죠. 개표 노트 같은 경우는 작성한 걸 아이들이 자기가 보고 설명하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그럼 그 설명한 걸 보면서 제대로 학습했는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혹시 수포자가 요새 몇 학년 때 시작되는지 아세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지난 그 학년이죠. 3학년 아닌가요? 정답입니다. 네, 뭐 몇 년 전만 해도 뭐 4학년, 5학년 정도에 시작됐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초3의 수포자를 본인으로 설정하는 아이들이 가장 많아지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죠. 네. 예, 원인은 뭘까요? 개념 공부 안 한 게 문제겠죠. 근데 저는 많이 봐요. 초등 수학에서 이미 무너져가지고 중등 수학을 힘들어하는 케이스들이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그걸 적용하는 건 당연히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 수학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 다 보면 연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면 연산이 아니죠. 그냥 개념을 빨리 끝내고 뭔가 연습을 많이 하면 수학을 잘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게 고등학교, 중학교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상당수 아이들이 고학년 때까지는 잘 버티는 듯 하다가 중등에서 새삼스럽게 수학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약수와 배수는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단원에 보면 소인수 분해라는 단원이랑 직결이 되어 있어서요, 개념을 확실히 잡지 않았던 아이들은요, 중학교 1학년 1학기 첫 단원 문턱에서 조용히 수학을 내려놓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우리 이거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분수를 이렇게 한자까지 아름답게 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개념 위주로 확실하게 꼼꼼하게 잡고 시작하고 있는지를 그냥 이 한 장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친구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 개념 자체가 가지는 한자어의 어휘의 의미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대분수의 대자가 띠 대자다. 그러니까 이 분수를 옆에 띠처럼 자연수가 감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대분수라고 하는 어휘인데요.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 의미를 짚어서 갔던 아이들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해나
관심 없이 그저 문제풀이로만 바로 뛰어넘은 아이들과의 그 갭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수학이라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수를 개념을 이렇게 구조화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분수를 피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뒀어요. 네, 그림으로요. 자기 방식대로 이 분수를 이해하고 그림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친구는 머릿속에 이 분수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것도 한번 볼게요. 분수의 덧셈과 뺄셈 정복으로 시작을 하네요. 개념이랑 연산까지 다 연계시켜가지고 쓴 게 되게 훌륭하네요. 수학은 원래 나선형 구조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초등 때 이렇게 분수를 잡지 못하면 그 이후에 저는 고등까지도 얘기해주고 싶은데요. 중고등학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확률인데 2028 대입개편의 확률이 문이과 통합으로 들어왔잖아요. 이제 선택과목이 더 이상 아니고 모든 친구들이 확률을 배워야 되는 상황이니까 분수를 이때 초등 때 잘 잡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친구 거 또 살펴볼게요. 네, 이 친구는 대분수의 뺄셈 파트만 따로 정리를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대를 가지고 활용해서 자기가 비율의 개념을 자기 걸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갯벼 왕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모가 같은 가분수의 크기 비교를 해보자. 분모가 같을 경우 가분수는 분자가 큰 가분수가 더 큰 수야. 이렇게 분수에서 시작해서 가분수, 대분수까지 개념이 확장되고 있잖아요. 저는 함수 잘 알면 수직선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고등학교 때 함수 엄청 세잖아요. 얘는 수직선으로 그걸 표현해서 딱 개념을 정확하게 보여준 게 엄청 놀랍네요. 모든 아이들이 되게 활달하고 능동적이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전 초등학교 교실 저희 때도 저만 떠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조곤조곤 설명을 잘하는 친구들이 해볼 수 있는 개념을 설명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영상 찍고 부모님이 또 이렇게 템까지 저 아까 그 손가락 모양 막대 이것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런 거 준비하고 갯벼 왕 붙이고 저는 올리오 모델인 줄 알았어요. 이제 국어입니다. 이때부터 배우는 이 문법이 요즘에 핫 키워드로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네. 국어에서 아시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2028 대입개편 때 국어가 예전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왔잖아요. 이때 국어 초등 때 나오는 이 문법에 대한 지식을 개념을 좀 잘 쌓아놓는 그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어 5학년 친구 갯벼노트네요. 여기 보이듯이 단일어 그리고 복합어를 구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아이들 입장에선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내용 정리가 너무 잘 됐는데 저도 그림을 그리거나 이렇게 단어를 쪼개서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자기가 쪼개서 잘 그려져 있고 여기서 좀 테크닉을 좀 더 쓰면 김밥 이러면 김이랑 밥 따로 있는데 더하는 거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서 그리게 하면 아이가 좀 더 이해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랑 실제 의미랑 좀 더 연동해서 외우게 해주는 거죠. 이 아이는 단일어와 복합어를 구분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이 드러났던 예시들 덕분에 김밥을 먹을 때 복합어가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오래 기억하기 위한 노력들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진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미리 했다면은 중고등학교 때 문법 공부를 뭐 강의를 듣거나 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그러니까요. 학교 수업 잘 듣고 교과서 잘 보면 요걸 기반으로 살짝 던져지잖아요. 그 부분을 자기가 파악해서 자기 걸 만들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때 이렇게 갯벼노트 만들어 놓고 중학교 때 여기다 덧붙이기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하고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게 좀 안타까워요. 진짜 잘하는 친구들은 현행의 깊이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 돼 있는 친구도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려면 이 정도로 이미지와 의미와 정의, 단어의 세부적인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훈련을 많이 해두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는 사실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해서 어렵게 느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암기 과목이 아니잖아요. 암기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겠지만 사회 역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념 이해가 반드시 필요한 과목입니다. 2028 대입개편 너무 잘 아시죠? 통합사회. 예예. 예. 이슈죠. 너무 중요하죠. 2028 대입개편 때 아시겠지만 통합사회에 대한 이슈들이 있어서 예시 문항을 교육부에서 얼마 전에 발표했잖아요. 그래서 예시 문항을 지금 발표한 것을 보면 한 문제 안에 지리도 있고요. 윤리도 있고요. 일반 사회 다 있습니다. 모든 각각의 아홉 과목에 대한 영역에 대한 개념 이해를 묻는 그럼 통합된, 융합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한 과목당 이런 개념을 미리미리 잘 쌓아두는 이런 연습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저는 5학년 때 경제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회에. 이때 어떻게 잘 쌓아두느냐, 잘 개념 학습을 해두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잘 쌓아두면요. 비단 탐구 과목뿐만 아니라 국어 과목에서도 국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비문학이잖아요. 비문학을 잘 이해하는 토대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표노트 보면은 자기가 개념에 대해서 정말 명확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구조화하고 그다음에 구조한 내용들을 표현까지 하잖아요. 이해를 못했다면 이 과정을 만들어낸 게 사실은 되게 힘들죠. 그러니까 단순한 게 한 친구들은 확실히 시험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이 개표노트를 활용해서 자기가 개념을 자기 걸 만들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까지 이렇게 잘 습관을 만든다면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부모님이 손 안 대도 상위권 가지 않을까요? 그럼 마인드맵으로 지도의 요소를 좀 설명한 상징한 그림을 그린 이 친구 거를 좀 볼게요. 사회 교과 과정이나 내용들 보면은 자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자료를 해석하는 기초가 여기 좀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노트도 제가 오늘 꼭 가져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의도 한번 봐볼까요? 세 번째로 축척을 알아볼 거야. 축척이란 지도에서 실제 거리를 줄인 정도야. 축척이 크면 클수록 넓게 지도를 넓게 볼 수 있고 축척이 작으면 작을수록 지도를 자세하게 볼 수 있어. 여기 정리 설명을 너무 잘하는데 근데 이걸 자기 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 그림과 함께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개표노트의 엄청난 장점인 것 같네요. 융합된 인재네요. 이 키즈 강의 찍는 게 저는 수행평가에도 엄청 도움될 것 같아요. 발표 네, 발표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연습이 어렸을 때부터 돼 있으면 그걸 준비하는 과정도 훨씬 더 수월하겠죠. 그러면 사회 개표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오늘 4.19 혁명을 이해했네요. 비로소. 이 한 장으로? 네네네. 의랑 배경, 경과, 과정. 이거 중고등학교 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표노트의 좀 장점이라고 제가 볼 수 있는 건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는 내용들을 입체적으로 나열한 거 그리고 이런 어떤 연결성 되게 중요하잖아요. 유기적 연결성까지 개표노트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엄청 장점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한번 합해온 아이들은요 4.19 혁명에서 그것만 쏙 빼서 다른 걸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임진왜란, 네, 3.15 부정선거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리하고자 하는 개념들을 넣고 작성하는 이거 너무나 쉬울 것 같아요. 개표노트의 이름대로 뼈대를 진짜 딱 세울 수 있는 거네요. 초등학교에서 단순하게 배웠던 과학 개념들이요 중등, 고등에 올라가면서 피라미드처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쉽고 재미있네 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렇죠. 네 복잡해지는 개념으로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초등에서 이런 과학 개념들을 제대로 잡고 넘어가자라는 마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초등과학 지구의 자정 개념에 담은 개표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제가 놀랍게도 중고등학교 때도 애들 이거 많이 들려요. 자정공전 진짜 많이 들려요. 이게 천체까지 막 확장되잖아요. 그럼 어디가 기준인지 몰라요. 자기가 어디가 동쪽인지 서쪽인지 그리고 시점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이미지로 그려놓고 자기가 판단하면 그 말로만 이해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지랑 연동되기 때문에 기억에 완전 잘 남겠죠. 이거는 시켜야 되겠네요, 제가. 그러니까 과학은 저는 항상 이미지다. 그러니까 네가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지만 진짜 문제에서 살짝 꼬아도 다 대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개표노트 쓰면은 그 이미지를 거의 다 그리게 되잖아요. 그럼 말이랑 이미지가 연결되는 그 효과성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이암은 진흙으로 만들어졌고 사암은 모래로 요감은 자갈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태정암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화석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화석의 뜻은 생물을 움체 흔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보면요 지금 이암, 사암, 여감 이런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지금 친구 보니까 4학년 단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지구계와 지권의 구조 파트 네, 이 부분에서 더 심화되고 네, 더 좀 복잡해진 내용으로 등장하게 되죠. 이제 그럼 초등 6학년 영어 퀴즈 강의 들어볼게요. 1 플러스 1 강의라고요? 먼저 아픈 곳을 무엇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What's wrong? 또는 What's the problem? 무슨 일이야?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물어보면 답을 할 때는 I have a cold. 나는 감기에 걸렸어. I have a toothache. 나는 스톤 있어. 이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I have a stomachache. 나는 배가 아프다는 뜻이에요. I have a fever and runny nose. 나는 열과 흉이 있어. 본인이 일단 자신감이 폭발하고 있다는 게 우리가 영상에서도 느껴지죠. 그렇네요. 영어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영어는 사실 저는 재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중등, 고학년, 고등 가면 재미있는 영어를 더 이상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좀 즐겁고 재미있어야 영어를 친밀하게 다가서고 영어의 노출량이 많아지는데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친구는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똑같은 문장을 그냥 읽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 액션도 넣고 의미도 더 부가해서 설명하는 자체가 영어에 대한 즐거움도 더 높이고 이런 연습이 많이 이루어지면 저는 계속 수행평가를 생각하게 되는데 너무 잘할 것 같아요. 왜 수행평가 생각보다 비중이 높아요. 그러니까 특목자소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비중이 막 70, 80% 들어갑니다. 지필평가만 잘 본다고 해서 점수가 안 나오는데 그 훈련을 중고등학교 때 나중에 해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아이의 엄마 빼고 나머지 어머들은 다 슬퍼졌어요. 이렇게 못하니까. 그렇죠. 우리는 네. 저렇게 못할 거니까. 그런데 초반에는요. 당연히 평소에 발표를 많이 했거나 말하기를 좋아하고 표현하기를 좋아하는 외향적인 성향의 아이들이 먼저 두각을 드러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특히나 중고등학생이 되면요. 성향과 상관없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자신감이, 내적인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요 외향적이든 내향적이든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본인이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서 단연 두각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부모님들이 어차피 재미없는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초등부터 재미없게 가자 재미 찾다가 실력 놓치면 어떡하냐라고 불안해하시면서 재미 따위 생각하지 마 이런 컨셉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흥미도 없다면 앉아있을 이유, 이 책을 더 읽을 이유가 없는 것이 지금 중고등학생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흥미마저 놓치면 안 된다 가설 세우기, 실험 계획하기, 실험하기 이거 진짜 실제 논문 쓸 때 해야 되는, 꼭 해야 되는 요소잖아요. 아, 표현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네요. 자기가 만든 만화예요. 그러면 반복해서 읽으면서 본인이 알아서 학습이 되는 그런 도구일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도식화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랑 기호 이런 것들을 섞어서 표현하려고 하는데 그 표현력의 차이가 엄청 커요. 근데 연습이 된 친구들은 자신의 생각을 그렇게 표현하는 능력들이 중고등학교 때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게 그 개표노트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이런 거 표현할 때 어떻게 하는지 기준을 잡는 게 되게 힘들어하잖아요. 그래서 기준을 한번 알려주고 표현 방식은 네가 이걸 응용해서 다르게 해도 된다. 그래서 요 여섯 개 타입의 기준점들이 있고 그걸 자기가 아무거나 갖다 와서 좀 쓸 수 있도록 해놓은 게 프로그램이 좀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녀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까먹지 않는 진짜 공부법 궁금하신 분들 지금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방종임이었습니다. 저는 이은경이었습니다. 저는 대치동 장원장 장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